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이비 종교가 포섭을 위해 이런 방법과 이런 이름을 사용하나요? 혹은 이런 방법과 이름으로 접근했는데 이것이 사이비 종교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이름인가요?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6월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사람 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합니다. 포섭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심리 상태까지 모두 파악한 뒤 때로는 서너 명이 몰래카메라를 찍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 경우가 있어서 방법과 이름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처럼 사기의 방식을 계속해서 바꾸듯 사이비 종교 역시 포섭의 방법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팀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방법이 계속 바뀝니다. 사이비 종교가 이런 방법을 쓰나요?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결정적 이유는 간혹 나타나는 신도들의 일탈 행위 때문입니다. 가령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접근하기도 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다수의 사이비 종교 수뇌부가 소속 모든 여성 신도들에게 자, 지금부터 남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포섭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시하진 않겠죠. 그런데 포섭을 하지 않으면 정신교육을 당하고 벌금을 내고 마치 구원에서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면 신도의 일탈 행동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상부에서 지시하는 방식의 포섭이 자신과 맞지 않아 잘할 수가 없다면 고민 끝에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교묘한 방법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이비 종교의 포섭은 대부분 그들의 교리 공부 모임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리 공부는 결국 자신들의 메시아를 소개하는 과정입니다. 가령 성경을 이용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다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아닌 이 시대의 구원자를 발견하도록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과정이죠.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었다는 건 그들의 구원자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믿게 되는 과정에 있다 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의 교리 혹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죠. 사이비 종교의 교묘한 포섭은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 과정이고 그들의 교리 혹은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인도하는 단계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이비 종교가 포섭을 위해 이런 방법과 이름을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은 그리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바른미디어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